다발성 골수종, MM은 여전히 치료가 어려운 질환으로 새로운 치료 표적과 약물이 절실히 필요합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다발성 골수종, MM에서 세포 증식 및 프로테아솜 억제제 저항성을 촉진하는 AHSA1의 역할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본 연구는 AHSA1이 MM 세포의 증식과 PI 저항성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부팔림 및 그 선택적 억제제 KU177의 항암 효과를 연구하는 데 목표를 두었습니다. 이를 통해 MM의 새로운 치료 표적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. 연구 방법으로는 프로테엄 마이크로어레이를 이용하여 부팔린의 결합 표적을 분석하였고 AHSA1이 MM의 주요 표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. AHSA1의 과발현은 MM 세포에서 CDK6 및 PSMD2 단백질의 발현을 촉진하여 PI 저항성을 유발했습니다. 또한 KU177을 이용한 실험에서는 AHSA1의 작용을 억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. 연구 결과 총 428개의 단백질 표적 중 AHSA1이 MM 환자 샘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AHSA1의 발현이 증가할수록 MM 환자의 예후가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본 연구는 AHSA1이 MM에서 중요한 치료 표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KU177과 같은 선택적 억제제가 부작용 없이 MM 치료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. 따라서 AHSA1은 MM에서 세포 증식과 PI 저항성을 유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선택적 AHSA1 억제제는 MM 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. 이번 연구와 같이 마이크로어레이를 활용한 연구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